무당이 어때서? 무당이 어때서? 아무 생각은 없는데? 어? 무당에 대해서 그 너도 무당해도 된다는 얘기야. 니도 느끼고 있으면서 뭐. 그래서 묻는 거야. 무당이 어때서? 나쁘진 않나요? 근데 너는 못해. 왜냐고 물어. 왜요? 신발이나 신기나 신기운이나 죄송합니다. 신기운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충만해 그거는. 근데 네가 끈기가 없어서 못해. 네가 마음의 변사가 많고 마음이 여려서 못해. 정말 힘들고 아픈 길이야. 그럼 무당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빌고 살아야지. 빌고는 사는 것 같다. 내가 아는 곳에서. 뭐가 궁금해서 왔어? 잊지 마. 사람 항상 경계하고 살아. 또 사람 복이 없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뭐겠어? 이쁜 여자야.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예쁘고. 근데 성질스럽지. 내면에 남신들이 그득해. 넌 철저하게 여자잖아. 내 내면에 남자. 내가 아까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 넌 남성미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철저하게 그냥 바스트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확실히 나오고. 근데 남성미가 흘러. 내면에 남자들이 있다. 이거 먹는 순간에 남자들 나오시고, 이거 먹는 순간에 잘 억누르고 있는 이 신발이 입으로 다 나오고, 이거 먹잖아? 나오지? 너 나보다 더 영범해져, 그럴 때. 무슨 말인지 알아? 나도 대한민국 무당계에서 껌좀 씹는다 생각해. 그만큼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보다 네가 더 영검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빌고 사는 것도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네가 자중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자꾸 깨지고 있어. 안 돼요, 저. 지금 신이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계셨다면은 지금은 12분이 와 계셔. 네 정신으로 지금 못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무당이 어떠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향 냄새도 나고 떡 냄새도 아주 푹푹 풍겨. 그럼 우리네 같은 데도 제대로 두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성도 들이고 굿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신이 세졌는지. 그때 구슬을 했거든요. 몇달 전에 했는데 무슨 구슬 한 거예요? 어떤 종류의 구슬 한 거예요? 확실히 그 조상 그거랑 하여튼 했었는데 그 무당쌤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래 같이 빌면서 가기로 했는데 내가 아는 분이지. 네. 용군 TV에 같이 혹시 나오신, 누군지 알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좋은 분이신데. 나도 누군지 알 만한 분이다. 좋은 선생님은 만났었네. 네.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하고 나서 솔직히 뭐 이렇게 3개월 정도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말을 안 들어가지고 더 심해진 케이스. 혹시 약 같은 거 하니? 아니요. 그런 건안 하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실은. 그땐 그냥 기문이 열려 있다 하셔가지고. 지금 신도 열둘이요? 허주도 열둘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도 약간 떼어내는 그런 의식도 했었는데
근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게 제가 자제 가는 데다 삼촌이 내가 그냥 딱 한마디 물을 테니까 네가 바로 대답 좀 해봐. 삼촌이 앞으로 무당질을 앞으로 잘 하겠니? 응? 왜? 그냥 느껴져서 내한 거지. 나는 계속 노력할 거니까. 나도 언젠가는 네가 다녔던 그 선생님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나도 있겠지. 신이건 조상이건 나도 만날 때 그분들한테 잘 살다 왔습니다. 무당으로 나름대로 옳고 바르게 살다가 왔습니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옳고 바르게 살라고 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대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뜻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느꼈는지 그렇게 대답을 한것 같고. 무당해도 되겠다, 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찾아오고 뭐 나인지 알고 온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라는 사람 덕처럼 석정을 알기는 하지. 유튜브에 봤을 거 아니냐? 내가 두 개를 갖다가 줄수 있을 것 같아. 하나는 새롭게 빌어가자는 거고, 근데 하나는 무당이 어때서? 무당이 되어도 된다는 거지. 그때 구타하고 나서 구타할 때 신장대라도 잡아봤니? 아니면 저는 신복이라도 입어봤니? 그런 건안 입어봤어요. 근데 그 쌤이 신줄이 좀 강하게 내려왔는데 일단 기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하게 되면 네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너는 그냥 빌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그거 보내 조생님 이렇게 그 천도하고, 하전도 하고 일단 귀신 있는 거 조금 퇴마도 하고. 해먹도 하고 그거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분명히 굳은 잘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선생님이 그러시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도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여파도 물론 있겠지만 네가 마음 둘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다 보니까 더 네가 약해졌거든. 그래서 아마 분명히 그 선생님이 굿하면서 누구 뭐 조심하고 뭐 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그 금기 같은 거를 네가 어겼을 거야. 그럼 또 굉장히 더 귀문관살이 열린 문에 더 많이 많은 신이나 허주가 더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정신으로 살아 있을 수가 없어, 실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한번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뭐 일이 있었다면 그게 진짜 술. 틈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뭐한 달이든 얼마든 내가 살아가기 그게 틈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없는 것 네가 없어졌어. 그냥 없이 계속 살아가는데 일단 지금 또 낮에 일도 하고 밤에 일도 하다 보니까 정신은 차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지. 일은 많은데 약간 몸에 지친다 해야 되나? 자랑스럽지 않은 일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 저녁은 그렇지만 낮에는 뭐 그치? 낮에는 원래 일을 하는 게 그니까 맞는 거예요. 봐봐. 그래서 삼촌이 하는 얘기가 무당이 어때서야, 너한테. 땅도 낮에는 그렇게 일하고 또 밤에는 밤에대로 다른 응? 사람들한테 잎이나 꽃으로 네가 보여야 되는 거고.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못 끊겠네. 그렇게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뭐 정성 모두 돈은 그렇게 쓴다는데 그 의미가 뭐가 그렇게 커? 맞지? 그렇잖아. 정말 묻고 싶은 거 물어. 계속 이래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네가 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힘든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2년은 분명히 너는 어딘가 빌고 가야 될 곳이 필요해. 소가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첫 번째로 그게 첫 번째로 필요할 거고. 두 번째로 비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너한테 신이란 존재가 예를 들어서 한 분이라도 와 계시다고 작게. 모든 신은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하지 자기를 퇴송하고 퇴마해 달라고는 안 하죠. 그러면 신으로 와 계신 분들은 너의 조상님들이야. 높은 조상님들. 그럼 그분들은 또 너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잘 벌게 해주고 어떻게든 해준다고 오신 분들이거든. 또 그분이 계시면 또 아닌 것들도 신인 양으로 와 있는 존재들도 있어. 신이 아닌 것들이 더 영검해. 그게 나온다. 그래서 손님을 대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아는 소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처음엔 신기하니까 물어도 봐, 상대들이. 근데 네가 그게 열리는 순간에 컨트롤이 안 돼. 그럼 신이 와 있다는 거고 허주도 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걸 구수로 신께는 대우를 해드리고 허주는 뺀다고 치자. 언제까지 계속 그 생활을 할 거야? 또 그렇게 누르고 또 그렇게 하고. 너 자체가 에르메스야. 근데 너의 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할때 보면은 넌 에르메스가 아니라 프로스펙스 에르메스가 나이키도 아니고 프로스펙스. 요즘에 반짝이는 샌들 같은 거. 네 존재가 그렇게 돼. 이상은 내가 굉장히 크게 갖고 싶어도 물론 그 에르메스를 갖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매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갑이야. 성격도 들어. 먹고 살라니까. 갑이 을이 아니라 병, 정까지 내려와야 돼, 너는. 그렇게 해서 네가 부를 얻어서 뭐 그렇게 했던 게그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오늘 하루 내가 사는 네가 중요한 거고 다음 달, 내년, 10년 후에 네가 중요한 거지. 그걸 누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매일 그러고 살지. 그리고 또 하도 해왔기 때문에 네가 할 만한 게또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삼촌이 물론 그걸 비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무당이 어떠냐는 거지. 그런 얘기. 그럼 그 일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막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내가 아니라 그 어떤 데를 다른 선생님들 만나더라도 내가 모신 신들하고 너희 조상이나 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은 또 네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했던 게 필요해. 그냥 뜬금없이 내가 빌어줄게, 기도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지. 신과 조상들 간의 합의가 돼야만 뭔가 풀어가고 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딴 데를 가도 그게 필요해. 그럼 재차 또 굿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굿이 뭐 몇십만 원, 일, 이백만 원 갖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어렵게 해서 그것도 이게 또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주 독한 마음 먹고 무당이 되라고 하기도 쉽지는 않아, 실은. 너무 많아. 100만이래, 100만. 대외적으로 데이터에 있는 것만 60만 명, 50만 명 그러는데 그 외까지 친다면 거의. 그러면 그 많은 무당들하고 내가 경쟁자 같아. 그리고 부산엔 얼마나 많아. 경남 창원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 서울엔 또 얼마나 많아. 그러면 그네들하고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록지도 않아, 무당을 하기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내 스스로가 대한민국 무당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나는. 그렇게 되기까지 그만큼 고생했고, 그만큼 기도라는 것도 하고 살았고.
지금도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꽤 많고, 걔네들을 내가 내린 게 아니야. 나를 찾아와서 내가 거둔 자식들이 5명이나 있고. 가장 큰 거는 주는 너라는 거. 어떤 선택이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너 무당이 돼도 돼, 지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빌고 존중하고 빌고 살아가도 돼. 둘 다. 근데 행위적인 거, 굿이라는 건 꼭 필요해. 놈들 봤을 땐 성격도 지랄이라고 하지만 눈물도 많은 게 너란 말이야. 너는 연속극 보다가도 초울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마음속으로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살아.